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세유형 변경과 간이과세자 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간이과세자는 영원한 간이과세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좀잘 되면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간편하고 쉽게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또 1년에 신고도 한 번이고, 납부 면제도, 그러니까 세액이 매출이 워낙 적으면 납부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가가치율로 정하면서 일반적으로 좀 납부세액이 좀 적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자가 처음에는 사업이 좀 영세해서 줬는데, 사업이 잘 되면 계속 혜택을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과세유형 변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변경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갈 수도 있고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처음에는 거래하는 사장님이 일반과세자였는데 언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홈택스 네이버에 치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왼쪽 상단에 조회 발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눌러보시면 노란 중간에 노란 박스 신고 납부 밑에 사업자 상태 보시면 사업자 번호로 조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회하셔가지고 여기를 클릭하신 후에 자, 사업자 등록 상태가 나오죠. 거기에 사업자 번호, 중간에 박스 있는데 사업자 번호를 치셔서 나오면 이 지금 사업자 번호에 대한 사업자 등록 상태가 나오는데요. 자,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과세 유형 전환 날짜는 2018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본에 해당하는 사장님은 지금 상태에는 일반과세자인데요.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셨던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아, 우리 거래한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간이세 일반으로 전환이 됐구나. 이런 부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케이스를 좀 따져서 보도록 할게요. 2017년 8월 15일 날 제가 사업을 전혀 처음 한 사람인데 신규 개업을 했어요. 자, 7월 1일, 2018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매출, 저희 공급 대가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첫 번째는 제가 공급가액 1,800만 원, 부가가치세 180만 원. 그래서 공급대가가 1,980만 원인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가액이 2,000만 원이고 부가세가 200만 원이에요. 그런 공급대가가 2,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여부를 갖고 좀 따지는데, 4,800만 원 풀타임으로 12개월 다 일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4,800만 원이고 한 달에 400만 원인 경우에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좀 따져서 보면 1,980만 원이 공급대가는 한 달에 좀 따지면 396만 원이거든요. 그럼 400만 원보다 미만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환산하는 걸로 좀 계산을 해보면 396만 원, 한달 평균 금액이 12개월로 쭉 갔다고 했을 때 4,752만 원이 돼서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다섯 달로 나누면 한 달에 44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간이과세 적용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12개월로 환산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5,2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다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이제 전환이 되면 기존에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생계사슬 발행을 해줬는데 더 이상 생계사슬 발행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이 됨으로써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금액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나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포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일반과세자 적용을 원하는 전달 마지막 날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8월 31일까지 제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세 유형 변경과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오보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